온라인 게임 내려 하는 거지. 아, 스티커 사주시는 분들, 어우, 큐비 느리죠. 스티커 존나 부족한데. 노가리 한 20, 10분만 더 까고, 그러면, 스티커 10개 감사합니다. 아, 머리를 좀 굴려야 되는데. 리니지 같은 게임, 근데 원래 여러분들 메이플이든 리니지든 이런 게임이 다 제가 보기엔 다 매니아층 게임이에요. 하는 사람만 봐. 맞아, 그건 있어. 야, 서든은 내가 애들 한두 번밖에 안 해도 많이 안 해봤어. 근데 기본 개념은 알지. 들어가서 총 쏘고 나오는 건데, 한판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그, 한 팀이 전멸 몇번 시켜야 게임 끝나는 거냐? 그 턴이? 오늘 서든 하면서 현질도 할 건데? 레인보우 식스야? 형님, 너무 노딴 게임 아닙니까, 지금? 레인보우 식스라니 형님. 형님 두말 끼셉니다, 둠. 예. 형님 두말 끼세요, 둠, 둠. 임진록 드립은 씨 검은 사막 검은 사막 검은 사막도 지금 현질 열렸어요? 아이고 나 스티커 100개 존나 스티커 진짜 존나 모자라는데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야 검은 사막 현질 열렸냐? 그러면 애들아 어차피 현질 게임 같은 거 하나 좀 같이 해줘야 되거든. 현질 게임 같은 것도 같이 좀, 서든은 현질이 그렇게 큰 게임은 아니죠? 서든은 현질이 그렇게 큰 게임은 아니죠, 여러분들. 서든은. 리니지가 보이고, 소유기 온라인 신작 게임 같고. 뭐, 줏 같은 게임밖에 없냐? 바람의 나라 재밌을까? 줬어요. 나안 늦었어. 아, 그럼 나중에 받아. 진짜 그러지 마, 나중에 받아. 아, 롤만 막 10시간씩 하기 힘드니까 그러지. 중간중간 잠깐 할 게임 찾는 거야. 서든도 오늘부터 시작하고 스폰 방송이긴 하지만 아프리카 모든 BJ 다 하거든요, 이제. 서든도 좀 시작해볼만 하기도 하고. 마블? 리니지는 또 매니아층이 또 있고 대표적인 게임 리니지 메이플 같은 거잖아.
개댐푸드요? 너나 하고, 그건 너나 하고. 40분부터 서든 들어가야 돼, 슬슬. 스가 여기야, 감사합니다. 어이초리도 고마워. 자, 생각을 해봅시다. 자, 자기가 여기서 만약에 하나씩 물어볼게요. 리니지는 여러분들 얼마 있으면, 리니지는 얼마 있어야 여러분들 좀 괜찮게 맞춰요. 요정. 자, 서브게임 하나 하려고 하는 거야, 서브게임. 1억은 오바고. 500이면 떡을 친다고? 500이면? 야, 500이면은 방어구를 족같은 거 맞출 거 아니야. 야, 500이면은 방어구 족같은 거, 스타 투드립 치고, 씨발. 10묘알이 150 정도, 90묘에다가. 500으로 90묘에다가 8세 찰수 있어? 진짜로? 8셋을 어떻게 맞추냐? 리니지는 템파리야, 이 새끼야. 니가 몰라서 그래요. 메이플 같은 거는 진짜 현질 좀만 하면 될걸요? 간단한 게임이어가지고. 함께 감사합니다. 메이플 예를 들어서 메카닉을 육성한다고 쳐요. 메카닉을 육성한다고 칩시다. 얼마면 돼요? 중간중간 막그 큐브도 돌리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하는데. 500? 500 정도면은? 낙을 차? 아이, 서브게임 하나 하려고, 서브게임. 메카닉 최강 무기 이름 대봐. 뭔지 한번 검색이나 한번 해보게. 파프니르? 별로 안 비싼데요? 90만원? 90만원짜리는 보이네요. 놀장 12성. 별로 안 비싼데? 아, 이건 포람이야? 포람이야? 파프니를 뭐 사야 되는데? 매입 안 해요. 오픈파이어 드립을 치네, 씨발아. 오픈파이어 드립을 치네, 진짜 극혐. 지코 백과, 현실에서도 20이면 떡을 치는데, 게임을 가지고 500으로 떡 칠라 하네. 걔들 주지 말고, 어? 오늘 써도 그냥 간단하게 그냥 플레이만 보여주면 될것 같아요.
마블이라. 모두의 마블, 모두의 마블. 모두의 마블이라. 이거 순위권에도 없잖아. 에? 보게미 형님, 리니지 하셔서 늘갱이 아재 댓글로 봅시다. 그리고 솔직히 요즘 리니지 천만 넣어도 안 걸려. 아, 그래? 늘갱이 아재들? 국성이한테 한번 물어볼까? 이 사람 미니지 존나 좋아하는데 이렇게 우리 집에서 살걸요, 그러면은? 나 이거 지금 한 4일 정도 입고 있어요. 4일, 5일 정도 된것 같아요. 45분부터 서든 들어가 있게, 45분부터. 아, 러브라이브님. 러브라이브님. 왜 그래? 카스터는 좀 별로고, 참. 온라인 게임 요즘 할 만한 게 없죠? 게임들이. 좀 롤도 핵도 많아가지고. 딱히 할 만한 게임이 보면 없긴 없어요. 다 예전부터 해먹던 게임들이네. 히스가 이 옷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어? 이옷 얼마냐고 물어보는데 됐어 안 알려줘 임마. 어? 너 이거 사서 입어봤자 너한테 안 어울려.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야. 너 같은 극혐의 와꾸는 롤보다 많은 게임은 없어요, 시청자가, 지금은. 서든 정도? 아, 근데 서든은, 근데 서든 같은 거는 진짜 가끔 시청자들이랑 하기에도 제일 좋은 게임인 것 같고, 서브 온라인 게임, 던파 말고 다른 거 할까 생각 중이야. 던파는 답이 안 나와요. 던파는, 너무 답이 안 나와요. 회수도 안 되고, 답이 안 납니다.
러브라이브는 온라인 게임은 나 현질 게임 하고 싶다니까. 현질 게임 그래도 어느 정도 돈도 쓰고 좀 씨발 투자할수록 강해지는 그런 게임 있잖아. 아,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우리 학교부님도 백개팬가에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자주 오세요. 학교부님 감사합니다. 학교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우 이거 필요하냐? 와우도 좀 고정 팬들이 많아가지고 와우 정통적으로 아프리카 TV에서 먹혔던 게임이 와우이기 때문에. 아 방구 아 씨발 아 여러 개 게임 좀 하고 싶은데 두개 정도 하고 싶어요 저는. 그 와우 어떻게 씨발 처음부터 강해져야 돼? 어떻게 강해져 대체? 진짜 극혐. 난 이런 게임이 좋아. 돈으로써 시간을 살수 있는 게임. 노가다의 그 시간을 살수 있는 그런 게임. 다 가져 와라. 다 가져 와. 모니에 다 가져. 상관없어님 스티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보드아트 온라인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컨텐츠가 많이 있으면 너나 하세요. 저 새끼 최소 저 회사 직원. 아니 씨발 들어본 적도 없는 게임인데 하라고 지랄이야. 아, 우리 시청자분들이 허락만 해주면 리니지 당장 허락, 우리 새벽에 현질해가지고 새벽에 세팅할 수 있어. 진짜로. 리니지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고, 리니지는 물론 보실 분들도 보시지만은 너무 매니아층이 강해. 물론 메이플도 그렇고. 특정 모바일 게임은 하는 사람만 보기 때문에, 호불호가 너무 갈려요. 너무 갈려, 호불호가. 야, 그럼 마지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서 먼저 조성도 좀 해야 되니까 빨리 말해봐. 스타? 스타 옛날에 잘했었죠. 서든도 하고. 야! 야, 아까 슝슝슝슝슝가, 야, 뭐 아까 신문알 150이라고 했던 애걔 있지? 템 세팅 한번 해봐, 한번. 검색 한번 해보기, 템 세팅. 변반 같은 거 아직 쓰냐? 2반? 이런 거? 2반 변반? 아이온? 아이온이야? 서브게임만 하려고 그러지.
얼큐핑이 웃으세요? 야, 자기가 써든 좀 할 줄 안다. 나한테 좀 가르쳐주면서 할 수 있다. 스카이프가 되고, 빨리 말해봐. 스카이프 되고, 자기가 말할 수 있고, 나한테 좀 가르쳐줄 수 있다. 핵스나드립 치네. 나 지금 이병이야, 이병. 이병도 아니야, 지금. 사운드지. 자기가 알켜줄 수 있다. 나클렘 마제린지님 감사합니다. 아, 스카이프 되고. 아, 롤도 해요. 아, 나 뭔 BJ한테 배워. 나 혼자 배워야지. 들어가서 창모드로 좀 바꿀게요, 여러분들. 잠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창모드로 좀 바꿀게요, 여러분. 좀 이해해줘요. 자, 좀만 기다려요. 창모드 바꿔드릴게요. 잠깐만요. 서든을 왜 창모드 하지 말라는 거야? 진출하지 마! 진출하지 마! 하지 마! 하지마! 진출하지마! 오스마키 형님 어서오세요.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어서 주대하죠? 사운드 일단 지리는데. 야, 빨리 스카이프 알려줘야지. 시작해야 돼. 여러분들, 나 좀 스카이프를 알려줄 수 있는 친구 좀 말씀해주세요. 여러분들, 저도 초보야. 나도 이병이야. 대충 옛날에 한 번밖에 안 해봤어요. 근데 워낙 인기도 많은 게임이고, 또 스폰도 들어와가지고, 이번에 10회 정도 방송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뭐, 아프리카 모든 BJ분들 거의 이번에 다 하기 때문에. 아, 뭘 또 누구랑 같이 해. 됐어요. 시청자를 안 한다. 마음 불편해. 내 마음이 불편해서 혼자 할래. 그냥 시청자랑 뭘 다른 사람이랑 같이. 우리 현진도 할 건데. 현진 방송도 하고 이것도 돌려봐야, 이것저것 돌려봐야 되는데.
울산복영 가입하라고? 아니 가입시켜주냐 울산복영? 군산복염이다 이 씨발. 군산보딩. 랜딩이라 나랑 막 욕해 놓은 사이지. 내가 한 사람이야. 아 누가 스카이프 좀 알려줘. 스카이프로. 아 누가 좀 알려줘 사람 있어? 좀 알려줘. 그래도 기본적으로 나 충성 이런 걸 나한테 알지. 그래 플래티넘 복염 네가 알려줘라. 플래티넘 복염 너 스카이프 아이디 뭐야? 훈련 배우는다 지금 씨. 오늘 상점 찍는다 씨. 아 근데 서든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할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은데? 자기가 대장급 없냐? 대장급? 대장급! 자기가 서든 대장급! 대장! 제일 높은 게 원수야 대장이야 뭐야? 좀 알려주면서 할 친구가 필요해. 대원수? 너 대원수야? 대원수? 대원수가 있어? 아니 장난하지 말고 빨리. 얘들아 빨리 줘 빨리. 지금 이제 시작해야 돼. 좀 같이 하면서 좀 알려줄 친구. 호키 요즘 서든하고 있었냐? 아 군산복이야? 초대 어떻게 하냐? 군산복이 어딨어? 군산복이 형! 너 대장이라면서! 군산복이 형! 군산복이 형 어딨지? 아, 이 새끼! 야, 초대 좀 해봐! 대장아! 대장아! 어, 씨발, 지네 너? 군산대장? 대장아 초대 좀 해줘. 저기가 너 씨발 어쩌라고 니 걔가 뭐 어디 씨발 중장 주제 씨 중장 주제 어디 따까리가 이씨. 훈련병인데 대장이랑 얘기 좀 할게요. 왜안 가져? 왜안 가지지, 이거? 아, 초대 거부냐? 잠깐만, 기다려봐. 아, 안 나가지냐, 왜? 왜안 나가져? 안 나가져! 내 꺼낸 거 같은데? 내 꺼냈다, 씨! 애새끼들 중간 도배해서 그래! 아, 이 새끼들! 갇혔어!
보리등재. 왜 안 나가지 이거? 대장한테 배우는 걸로, 대장한테 좀 배우는 걸로 하죠. 대장한테 배우고 조금 매판 한 다음에 현지 방송도 좀 하면서 좀 알찬 시간을 보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민우 3034. 어? 뭐 선물하는데요? 선물 하지 말라고 좀 보내지 마. 정신 병 걸리겠어. 참고? 아, 송혜도 고마워. 선물함. 아니, 뭐 이상? 뭐 병신 같은 거만 보내냐? 얘들아, 오른쪽 괜찮아 보인다. 뭐야, 이거? 이민국주. 저쪽 이거 괜찮아? 일단은 대장한테 좀 배우면 되겠다. 대장한테, 대장한테 연락할게요. 조진호 대장한테 배우는 거. 대장한테 전화 받아봐. 대장아, 너 일배냐 이 새끼? 너 일배야? 너 일배냐? 왜 안 걸려? 야, 빨리 스카이프 진출 좀 받아. 좀 받아라. 됐냐? 조진호, 진호야, 목소리가 안 들린다. 조진호, 안 들려. 너 스카이프 안 해? 송이 어디 가냐, 이 성인들. 이거 기본화면이야, 기본화면. 안 들려. 야, 나가 그냥. 아, 나가 이 새끼야. 나가 이 새끼야. 야, 누구 없냐? 아, 좀 자기가 좀 계급 좀 되는 애들 중에서 나 토크로 좀 제대로 좀 알려줄 수 있다. 남 어딨죠, 남? 남 어디지? 남 어디 있는데? 남이 안 보여. 남 어디? 보보 WC 그래. 꺼져. 남이라. 내 눈이 사시냐?
하지 마, 저 부모클랜 시키야. 하지 마. 부딪치담? 남아! 너 있구나, 저기요. 아이들 채팅이 너무 많이 쳐가지고 안 보여. 남이를 찾자, 여기서 남. 남. 기우밍스 이 새끼 롤도 존나 못하더니만 이 새끼 이것도 이병이네. 존나 못하네야. 남. 야, 이게 무슨 참이야? 아, 제가 다 거절할게요. 존나 얇았네요, 진짜. 그만해! 애들이 방송을 거부해, 괴롭혀요! 못하게! 존나 괴롭혀! 아이씨. 아, 씨바람이, 진짜. 렉걸리네 이 새끼들이 나한테 괴롭혀가지고. 렉걸렸어. 개천재 새끼들 존나 괴롭혀. 방송 못하게. 언제 풀리냐 이거? 그만 풀려 이거? 창밖에도 안돼 이거. 와, 너무하네. 서든 어택. 와, 뭐 방송, 야, 말도 안 되게 좀, 그럼, 던파 때문에 개천자가 더 심한 것 같아. 게임 안 깨발라니까 애들이, 너무하네. 내 컴퓨터가 존나 빨라서 존나 빨리 로그인한다는 거? 컴퓨터가 존나 빨라서 존나 빨리 로그인한다는 거. 야, 남아, 남이 어딨냐, 남아. 남아, 남이 어딨냐? 장난하지 말고 제대로 가자. 장난하지 말고 제대로 가자. 뜻깊은 시간이다. 야, 형 있는 채널로 와봐. 남아, 형 있는 데로 와봐. 형 있는 데로 와봐. 멍쳐보라, 못 오나? 어디로 갈까, 여러분들? 군산복역.
망쳐봐? 아, 모르고 방충 눌렀다. 뭐지? 왜 게임 종료가 되지? 남아! 남이 없냐? 아니, 여러분들, 이게 애들 다 뻥망까지 하나, 지가 다 남이래. 채팅창에 자기가 남이래요, 남이. 자기가 다 남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제대로 없습니까? 제대로? 뜻깊은 시간이야. 내가 어차피 시간을 더 하면 되는데, 남이. 일단은 확인. 혼자 일단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야, 보게마. 분산 보게마. 애들 다 내보내고. 애들 다 내보내. 왜 쓸데없는 애 춘추하고 있어? 어, 남아! 남아! 니가 나 초대해봐! 남아! 나 초대해봐! 남을 다 지키고! 남이 초대해봐! 야, 남아! 만나기 힘들다! 내가 보기엔, 나 서든에 재능 좀 있어! 형, 특등사수였어. 형, 헌병인 거 알지? 장난 아니었다. 3일이면 중장각이야. 3일이면 중장각이야. 일단, 너 스카이프 하냐? 당연히. 형, 지금 그 대장 같은 놈 지우세요. 대장 족밥이지. 찐밥이지. 대장. 작업이지. 오케이. 너 스카이프 아니야, 요즘. 오케이. 우리 스폰이 한 시간인데, 한 시간 더할 수도 있어, 재밌으면. 자. 자, 용옥이, 김용옥. 용옥아, 넌 스파이, 용화! 전화 걸렸지? 영호아, 왜 끊어? 용호가 잘 받아라. 목기 찬거 아니야, 목기? 목소리 이렇게 안 들리나? 스카이프 좀 켜줘, 다 켜있죠. 맨날 스카이프 하잖아, 나. 할 때. 안 느껴. 아, 스피커를 바꾸라고? 들려요? 오케이, 야! 네. 존나 힘들었잖아!
자, 형도 어떻게 보면 서든에 입문을 했단 말이야. 네네. 이제 서든 게 엄청난 또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네. 충분히. 알지? 당연하죠. 울산 랜딩, 뭐, 에버 이런 데도 긴장해야 될 일단 거야. 이렇대요. 족밥이죠. 그렇지. 좆밥이야.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너도 군산이냐? 울산이냐고요? 넌 군산이냐? 군산인 사냐고요? 넌 군산. 아, 형도 약간 삘 받으면 군산 클랜 하나 만들 수 있는 거고. 전북 클랜으로 해가지고. 저 군산 안 살아요. 안 살아? 그래, 형이 네. 뭐 스폰 방송 하긴 했는데 이거 서든 되게 재밌을 것 같더라고. 재밌어요, 하다 보면. 그래가지고 뭐야 대출 대줘. 그래가지고 네. 너의 원래 실력은 뭐야? 너 지금 중장이잖아. 너 네. 승률이 존나 좋다면서 지금. 저 잘하죠. 아니 족밥인데? 53%밖에 안 되는데? 아, 야. 승률, 이거 승률은 따지는 거 아니죠? 저 맨날 나가서 그래요. 아 그래? 네. 야 그러면은 너 지금 롤로 따지면 너의 실력은 어느 정도냐? 스나 81%면 존나 잘한다는 거네? 한, 거의, 챌린저 찍을 만한, 아, 랜딩급이냐? 그건 거의? 랜딩 바로 아래? 오, 좋아. 나도 BJ한테 배우면 좋은데, 그냥 네. 난좀 그런 게 부담스럽고, 그냥 시청자, 내 방송 보는 시청자들한테 보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 제가 많이 가르쳤어요, 누구를? DJ들. 아, 그냥? 네. 그래,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아, 왜 그래, 이거? 이거 레디를 하셔요, 우선. 일단 레디를 받을게. 야, 네. 일단 네가 형한테 형도 거의 2등급 훈련병이라 옛날에 형도 잠깐 해봤다가 많이 했었어. 진짜 옛날에. 근데 좀 좋은 이게 형한테도 좋은 계기가 됐단 말이야. 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스쿨맵을 하기로 했는데 오늘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드리고 원래 스폰하는 데서 원래 캐시 같은 것도 주잖아. 네. 근데 나는 오늘 내가 내 사비를 털어서 현실을 좀할 생각이야. 야, 현실하면 뭐 좋아지는 거뭐또 있냐? 우선 퍼니계급, 아니 그 캐릭터를 다 모으면은 퍼니계급이란 걸 주는데 그게 깐지나요? 얼마냐? 그거 얼마면 돼? 그거 한 몇십만 원 질러야 할 텐데. 아, 2, 3일이면 작업될 거야, 아마. 몇십만 원? 네, 그 정도. 그래. 뭐, 그러면 딱히 현실은 일단 처음 필요 없고. 야, 일단은 게임에 들어가서 네가 마이크로 하는 방법을 나한테 알려주면 돼. 다른 BJ 어떻게 하면서 같이 가르쳐 주더만. 제가 클랜전 서버라서 지금 다시 초대해 드릴게요. 오케이, 알겠어. 야, 롤은 못해도 서든 존나 잘할 수도 있다고, 안 그냐? 롤 티어 어디세요? 롤? 지금 어디냐고? 네. 지금 셀 3이야 지금. 골드 안 드셨어요? 비웃냐 씹새끼야. 자, 비웃어? 몇 살이야? 제 19이요. 지금 존나 어리구만. 자, 네. 내 기본적인 숙취상을 보여줘야 된다고. 너와 나 하면서 알았지? 너와 나 플레이하면서. 나도 일반 애들이랑 같이 하면 좋은데 걔네들 하면 배울 게 없잖아. 솔직히 막 병장 이런 애들한테 뭐 배우겠냐? 스나일 거예요, 라플라커. 야, 네. 군산부겸이 너 찌바른다고 1대1 할수 있는 기회 한번 달라는데? 저 1대1이랑 실력이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 쫄려 안 쫄려? 안 쫄리죠? 한번 붙어볼 수 있어? 스나 라플? 아무거나 일단 불러서. 쫄려? 아니요. 쫄리는 거야? 들어오라 해요. 드디어 초대 한마디 광경이니까. 진짜. 군산복염. 이름이. 군산복염. 네? 아이디가 군산복염. 아, 내가 초대해야 되는구나. 초대 이거 어떻게 하지? 진추 걸었어요. 니가, 아, 신추 받아, 니가. 군산복염아! 신추 받아. 남이가 걸었을 거야. 안 봤는데. 보냈다. 맞다. 나 관전 모드 어떻게 가지, 그러면 이거? 관전 모드 그냥 레디 하시고 자. 자유시장 킬까요? 일단 하는 거 보자고. 초고수들 간의 경기니까 지금 이게 한 마스터 티어 정도 되는 거지, 롤로. 당연하죠. 승치 좀 참기는. 누구? 초고수 아니야, 얘들? 존나 초고수 같은데? 스나? 야, 공산복이야. 너 스카이 뭐였지? 너 이기면 형이랑 내일 밥 먹자. 내일 탄수육에 짱 계약이다. 비투비 군산 그 자존심. 레디 좀 스카이프 아이디 대라고. 플레이 1급밖에 안 된다고? 대장이?
진호 30340? 야, 네가 초대 좀 해봐. 가능하겠냐? 제가요? 잠시만요. 군사의 자존심을 지켜야지. 내가 초대했다. 아, 네. 조진호. 뭐야, 일베요? 진호야. 네네, 형님. 너 군산 살아? 아니요. 아이디가 군산복염이야? 네네네. 아이씨, 나가, 이씨. 나가, 나가, 나가. 야, 출발하자, 고고. 제가 아이디만 그거였네, 이씨. 고고해. 저 레디를 하셔야 되는데 내가 저희 알았어? 공육이라서 레디를 못해요. 됐다. 아니,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자고.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야, 나 관전 못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이거. 그냥 자살하셔야 될걸요? 자살? 너 어딨어? 야, 반판한 다음에 나 찾아와봐. 제가 죽이라고요? 이 마우스가 이게 좀잘안 움직인다, 나 지금. 자, 자살할게. 마우스가 잘안 움직이는데? 레코딩 것처럼? 오케이, 됐다. 어느 정도 실력인지 한번 보자고. 군산복염과 됐다. 이제 됐네. 아, 뭐야? 누가 이겼어? 군산복염. 아, 뭐야? 너 존나 못하잖아! 아니, 롱전은 저 못해요. 풀렸어요, 풀렸어요, 여러분들. 아, 대기하면 어떻게 잡지? 뭐야? 너또 졌냐? 졌어? 아니, 이건 대기하면 어쩔 수가 남 없어요. 탓이 복연급인데, 이 새끼, 이거? 존나 못하는데요? 내가 이겨도 이길 것 같은데? 롱 나오세요, 그럼. 내가 나와. 아니, 다음번에. 뭐지? 군산복은 진짜 시작해서 볼게요, 여러분들. 뭐야? 이번에 이겼네? 네. 583천이지, 이거. 아, 번지 다섯 번인가? 그냥 다섯 판다 하죠. 오케이. 이거 나도 할만하겠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뭐, 판방이구만, 이거는. 아씨. 왜요? 잘 못했어. 계속 안 죽이는구나. 나 죽여줘, 나 죽여줘. 복염아, 나 죽여줘. 네, 어딨어요? 복염, 잠시만요, 이 사람 저 죽일라요. 걔를 못 죽이냐? 폭탄으로 안 죽여줘? 자살밖에 안 되냐? 제가 죽일게요. 나 이제 군복 갈게. 오케이. 다시 오는데? 처음부터 배우는 거지. 여러분들 배우면서 가는 거지. 전문적인 그런 거는. 난 진짜 일반인이기 때문에. 오. 스페이스바 눌렀어. 우와. 지금 내가 보니까 군산복염이 하여튼 뭐더 잘하는 거 같거든, 내가 보기에는. 스페이스바 두 번? 오케이, 알겠어요. 허니 계급이 저거예요, 군산복염. 오케이, 됐다. 됐죠, 여러분들? 됐어? 됐어? 뭐야? 또 졌어? 이 새끼는 눈만 뜨면 죽어 있어! 아니, 대기라는데 어떻게 잡아요, 진짜. 이건 아니죠. 이 새끼는 뭐, 눈만 뜨면 뒤져있네? 군산복염으로 갈아타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여러분들, 이거? 통수 한번 나오겠는데? 대기하면 저도 이렇게 잡을 수 있죠. 오, 그 차이가 이거야? 대기를 누가 먼저 하냐? 먼저 대기를 하고 먼저 누가 조준을 하느냐?
진영을 어떻게 바꿔 내가. 일단 손잡이는 이긴 새끼한테 배우면 되지. 오케이. 아 먼저 이긴 새끼한테 배우면 되지. 됐죠 여러분들? 미션 클리어. 구산복이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잘해요. 이거 대기빨이야 이것도? 누가 많이 이게 구산복이 이겼지? 네, 걔 잘하긴 해요. 오케이 알겠어. 영호가 좀만 이따 배, 좀만 이따 볼게. 잠깐만 기다려봐. 아싸 아싸 영호가 너한테 배울게. 장난 미안해 장난해? 아니에요. 아니 삐지 말고. 자 영호가. 네? 그러면은 너 버리면 또 통수각이라고 하니까 그거 좀 아닌 것 같고. 뭐 진영 여러분들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 진영 체인지야. 진영 바꿔서 하자고? 바꿔, 지금 진영 바꿨지? 네. 그래 한번 가보자 그러면. 됐지? 그거 해. 아, 맞아 보던 거 가자. 맞아 보던 거. 아 진영 바꿔서 가자고 하니까. 진영 바꾸면 이길 자신 있지? 저요? 아니요. 뭐 이길 자신 없어? 네. 자신 없다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게 하는 맵이 아니에요. 아 이제 맵타까지 하냐 너 지금?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저 사람한테 배우면 돼요. 아니야 아니야 너한테 배우면 되지 뭐. 미션 클리어. 블루 팀 윈. 아 손 떨려. 괜찮으라고 해. 나 좀 구경만 하려고 하니까 처음에 좀 구슬린 경기니까. 둘 다 존나 못해 여러분들? 신사들이 너 둘 다 존나 못하는데? 아니지? 다 입사든이지 다? 뭐야? 백샷 나... 혹시 진영 막... 또 지고 있구나. 아 불안 갖지 말고 해 괜찮아. 뭐 진영 바꿔서 딱히 모르게 차이는 군산이가 달달하네. 군산이가 군산이가 달달해 보니까. 아 괜찮아 괜찮아. 쟤 어떻게 뚫었어? 1인칭이 이거예요? 이거지? 오케이 지금 니가 조준하고 있는 거고. 아 씨발. 아 괜찮아 욕하지 마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너희들 한 번만 봐라 보고 나도 좀 이게 좀 배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시원하게 욕해도 돼 개인 방송이잖아. 해영아 님 데려올 뜻이? 아야 니들 여기서 뜨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야 니들 왜 그래 갑자기. 얘들아 니들 여기서 싸우라고 만든 그 방송의 자리가 아니고 난 누구한테 난 배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왜 하는 거지. 니들끼리 이렇게 자존심 싸움 할 때가 아니야. 알겠어요. 니들끼리 자존심 싸움 할 때가 아니고 나 지금 배우려고 하는데 니들 여기서 왜 싸우고 있냐. 안 해도 돼 이렇게 안 해도 돼 가지고 왜 그래. 데려 그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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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너 뭐 그거 하지 말고 너 부담 갖지 말고 얘들아. 보기만. 왜 잘 봤다. 부수들의 경기 간단한데. 그래 그러면은 남아. 네. 일단 BJ들이 가르쳐주는 기본적인 이건 플레이 있잖아. 전문 용어 있잖아 이런 거랑. 네. 게임 들어가가지고 좀 나한테 설명해주면서 플레이 해줄 수 있어? 네네. 오케이 알겠어. 일단 난 준비하려고 바꿀게.